앞발을 떠볼 겁니다. 앞발은 이런 식으로 떠주면 되겠어요. 링 잡아주시고, 링 안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각의 코에 두 코씩 넣어서 12코. 하나, 둘, 다음에도 두 코, 셋, 넷, 다음에도 두 코, 다섯, 여섯, 두 코, 일곱, 여덟, 두 코, 아홉, 열, 두 코, 열하나, 열둘, 3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코에 세 코. 하나는 짧은 뜨기,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긴 뜨기, 그 다음에 짧은 뜨기.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에 세 코를 넣는데 짧은 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긴 뜨기 하나, 짧은 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16코 됐습니다. 그러면 이 16코를 가지고 4단, 5단, 6단, 3단을 떠주세요. 요게 지금 16코예요. 16코 3단 떠주세요. 16. 한 단, 두 단, 세 단. 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세 개.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4코 됐죠? 8단, 8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네코 뜨고, 하나, 둘, 셋, 세코 줄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읽어. 12코 됐어요? 그럼 9, 다섯 단을. 9, 10, 11, 12, 13. 다섯 단? 요 12코씩 다섯 단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떴어요. 14단. 1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맨 마지막 코죠? 세 개. 하나, 둘, 10. 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3개? 아까 늘려준 거 3개 다시 줄여줍니다. 16단. 한 코, 두 코. 다음에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코. 한 코씩. 하나, 둘, 셋. 14코 됐어요. 14코 됐으면 이거 17, 18, 19, 20, 4단. 이 14코를, 4단을 더 떠주세요. 14, 14코씩. 1단, 2단, 3단, 4단, 14코씩 4단 떴어요. 21단. 하나, 둘, 두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두 코. 한 코씩, 둘, 셋, 넷, 다섯. 16코 됐어요. 16코, 22단. 하나, 둘,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코 됐습니다. 23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코 뜨고, 두 코, 떠서 늘리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코 됐죠? 19코를 가지고 24, 25, 26, 27. 4단, 4단 19코씩 4단을 떠주세요. 19.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네 단, 19코씩 떴습니다. 28단. 슬립으로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머지 12코는 짧은뜨기. 11, 12. 여기 늘린 쪽 있죠? 여기가 앞에요. 늘린 쪽. 그래서 일단 이제 솜을 채워주시고, 앞발 이렇게 두 매를 떴습니다. 이제 뒷발을 떠볼게요. 뒷발을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링 잡아서 여섯 코. 1단에서 링 잡아서 여섯 코 떴어요. 2단. 2코. 코들마다 2코씩 넣어서 12개 만들어주세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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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코, 2코. 이렇게 해서 12코 만들었죠. 12코 만들었으면, 아빠라고 똑같아요. 아빠라고 13단까지는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코에 세 코를 넣는데, 하나 짧은뜨기, 그 다음에 긴뜨기, 짧은뜨기.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코 넣는데, 짧은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 16코죠? 4, 5, 6. 3단, 16코씩 3단을 떠주세요. 넣고 16코씩 하나, 둘, 세단 떴어요. 7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 세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단.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줄이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12코 됐어요. 12코 됐으면 이 9단부터 13단. 9, 10, 11. 12, 13, 5단.
5단을 12코씩 5단을 떠주세요. 12코씩 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 떴죠? 그럼 이게 13단까지 뜬 거예요. 1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1코 뜨고, 여기 맨 마지막 코에 3코를 넣는데, 짧은뜨기가 아니라 긴뜨기로 한번 감아서 긴뜨기 3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한번 감아. 셋,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아까 긴뜨기로 늘린 거 있었죠? 그거를 긴뜨기로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다음 16. 6단, 17단 두 단을 한 번, 두 번, 두 번을 12코씩 두 단을 떠주세요. 12, 한 단, 두 단, 두단 떴어요. 16단, 17단, 그럼 18단. 한 코씩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코에 두코 넣어서 늘려주고, 다음에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늘려주고, 한 코씩 여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4코 됐습니다. 20단, 20단. 하나, 둘, 셋. 두코떠써 늘려주고. 하나, 두 코. 두코 뜨고 나서 다음 코에 또두코 늘려주고. 하나, 둘, 두코 늘려주고, 하나, 둘, 셋, 마지막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그러면 몇 코가 되냐면 18코거든요. 그럼 21단. 21단은 하나, 둘, 셋, 늘림. 하나, 둘, 셋, 늘림. 하나, 둘, 셋, 늘리기. 하나, 둘, 셋, 늘려주고. 세코 뜨고 늘리기 네번 했어요. 네번 하고 나면 한 코, 두코 남아요. 두 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22코가 됐는데, 요 22코를 가지고 6단, 22, 23, 24, 25, 26, 27. 6단, 22코씩 6단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떴습니다. 28단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짧은뜨기 16. 뒷발에도 숨을 넣어주세요.
발가락과 손가락에 이렇게 밤색 실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몸통에다 발을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와이어, 발 기장하고 같이 몸통, 그 기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 정도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여덟 번째 단.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가운데 정도 돼요.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꽂아 주세요. 옆은 요 정도 됩니다. 이 하면은 이렇게 꼬리의 중심 정도, 중간 정도 되죠? 이걸 해서 여기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꽂아주고, 그 뒤는 조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꼬매주셔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평행이 맞도록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는 안쪽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해서 일단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 번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급격히 줄이지 말고 이렇게 나가면서 편안하게 꾸며주세요. 앞발도 이 목이죠? 여기 요 정도 중심 여기 가운데쯤 했을 때 여기 중심 정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도 꾸며주시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꿰매주세요. 이렇게 발하고 발도 다 달았어요. 앞발도 달고 뒷발도 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속품 요걸 떠줄 건데 요거는 한 5개가 필요해요. 뭐 쉬워요. 요거는 링뜨기. 한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체인 하나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 16개나 17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조금 더 17개. 이렇게 갸름하게 해서 요거를 한 5개를 떠서 이마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거나 이렇게 딱딱 떠주면 되죠. 이마에 하나, 그 다음에 뒷다리, 여기 하나, 여기 앞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네 하나 둘셋넷 다섯 5군데 붙였으면 이제 코 제일 높은 곳에 두세 반을 꾸며주시면 돼요.
눈을 떠줄 건데, 눈은, 이게 저기 펠트지. 하얀, 검정, 빨간 펠트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갖고서는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갖고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눈의 크기가 맞는지 싹 해보고 알아서 그리면 되겠죠? 빨강색. 이렇게 눈을 까만 거 갸름하게 요거 하얀 거는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세요. 이렇게 눈을 붙였으면 이처럼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위에 한 줄을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면 되겠어요. 이쪽 한번 제가 떠볼게요. 끝에서부터. 만일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체인을 떠각서는 위에 붙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눈 가까이. 여기, 이렇겠죠? 한 코씩 잡아서, 한 코씩 잡아서.
더 떠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냥 검은실이라 솜들이 나와서 다녀서 아주 죽겠네. 보여갖고서는. 코바늘로 빼도 되는데, 코바늘을 빼면은 실들이 같이 딸라잖아. 솜들이 딸라져 나온다고요, 같이. 그래서 저는 짜증나니까. 솜들이 같이 나오면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여기 블랙히. 블랙히 한번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뻐요. 멋있고. 이거는 검정. 이거는 군청색.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